램테크놀로지가 이른바 가짜 보도 자료 사태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회사 임원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홍달 램테크놀로지 부사장은 보유했던 자사 주식 7만 1,255주 가운데 3만 주를 8,890원에 처분한 데 이어 23일 남은 4만 1,255주 전량을 1만 1,550원에 장내 매도했습니다. 이로 인해 총 7억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주가 급등 이후 이틀이 지난 23일 회사가 해당 보도자료를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고 뒤늦게 해명하면서 주가는 16.65%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.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소액 주주들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